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스타파를 대표해서 우선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6년 뉴스타파 회원의 밤 세상을 바꾸는 힘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고은영입니다. 영상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아우 추웠어. 아우 올 한해 정말 징하다 징해.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드셨을 것 같은데 만감 가운데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통된 생각을 했다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세상을 바꾸는 힘 2016년 올 한 해만큼은 정말 우리 국민이 주인공이었다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했고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찜찜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뭔가 이런 자리는 좀 더 즐겁고 유쾌하고 아, 감사하고 격려하고 이런 뭔가 한 해를 정리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무겁지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조용하세요. 뭔가 좀 무섭게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네, 후원의 밤, 회원의 밤입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따뜻하게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이 4년 전 뉴스타파의 시작, 박근혜 정부의 시작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 후원의 밤은 올 한 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후원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초심을 다지는 그러한 의미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함께 회원의 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인 반신의 지도자는 이제 위대한 업적을 업적으로 남아 참배객들은 박정희 대통령 영정에 수없이 절을 했습니다. 일부 참배객들은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영웅 맹겨주세요. 카카. 박근혜 후보 나중에 찍으실 건가요? 그럼 시집도 안 가고 60안에 있는데 한번 얘기해야지.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의 임무를 시작합니다. 국민이 요구한다! 국정원 사건 진상 끝까지 밝혀! 노골적으로 여당 후보의 유리한 트윗글을 올리고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글을 썼습니다. 이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후퇴된 것에 대해서는 경위가 돼 있고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이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이 병원 실명을 보도하자 떠밀리듯 24개 병원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너무 이 나라를 믿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자살인도 이렇게 눈을 힐끔 보지. 갱남기 농민이 경찰이 발사한 살수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고 이후에도 직격살수가 있었다고 확인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의 손을 저희 아버지에게 다시 닿게 하고 싶지 않고요. 국민에 대한 예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100%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만들고 대선 때는 이제 공약을 다 얘기하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캠페인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추가 도발할 경우 인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3년 후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4%. 과연 어떻게 창조경제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신도 잘 모르는 눈치입니다. 증세를 해서 국민 부담을 줘서 이런 거를 하겠다 하면은 그건 사실 정책이 아니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담뱃값이 4,500원이 될 때 정부는 최대한의 추가 세수 2.7조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3%포인트 낮춰버린 법인세율은 그대로 두고 더 나아가 주로 부자들이 대상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도 깎아줬습니다.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닭깎이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1년 한 달여 만에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승만이 정적인 조봉암 제거를 위해 진보당을 해산한 지 58년 만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꼭 2년 만입니다.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그 기간 안에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유신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발행 제도를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통령이 업무가 끝나고 관저로 돌아가시면 도대체 뭘 하시냐? 마치 연예인처럼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드는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한 여인. 바로 최순실 씨입니다. 지난 4년간 박근혜 대통령은 공분서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회사들은 놀라운 홍보 효과를 거뒀고 성장 가도를 달렸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마치 최순실 개인의 판촉 사원처럼 돼버렸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겨자씨만한 애국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걸림돌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실의 소호자 뉴스타파 회원 여러분, 그 연말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쪼개서 여기 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뉴스타파 대표 맡고 있는 김용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영상 보시고 매우 괴로우셨죠? 예. 정말 그 저 지난 4년 그 암흑 같은 세월을 어떻게 견디고 또 그 깜깜한 터널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죠? 특히 올해 굉장히 힘드셨죠, 여러분들.
저희들도 취재 현장에서 힘들고 괴롭고 또 외로운 이런 이제 순간이 생길 때 항상 회원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존재가 그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나 위안이 됐다면 저희들로서는 큰 보람입니다. 근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들이? 네, 고맙습니다. 그 저희들이 올해 몇 가지 이제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마포에 있다가 올 초에 바로 이제 길 건너편에 세종대로 건너편에 이제 성공의 빌딩으로 그점을 옮겼습니다. 그 바로 이제 지척에 광화문 광장, 그다음에 서울 광장, 뭐 청계 광장 그런 이제 광장이 바로 옆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옮기면서 뉴스타파의 새 시대를 이제 광장의 시대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이제 불과 몇 달 뒤에 그 광장에서 이제 수십만, 수백만 그런 이제 촛불이 켜졌죠. 그래서 이쯤 되면 저희들이 약간 선견지명이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매주 그 촛불과 함께 했고요. 그 현장들을 최대한 이제 전달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변화는 그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죠. 광장의 시대와 함께 저희들이 이제 회원 4만 시대를 열었습니다. 제가 아까 나오면서 보니까 현재 회원이 42,355명이더라고요. 또 뭐 이쯤 되면 박수 또 치셔야죠. 고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그런 이제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이 이제 저희들과 함께 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옆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독립 언론을 이제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수백 명 계시고 또 전국에 수만 명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이제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가슴이 벅차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역사를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게 전국에 4만 명 넘는 회원들이 계신데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그런 촛불혁명의 현장들을 같이 한번 공유를 해보자. 아마 이제 그 메시지를 여러분도 다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하면서 과연 이제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 저희들이 좀 내심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은 정말 이제 기우였고요. 저희들이 그 이제 알려드리고 실제 이제 집회가 막 시작되니까 전국 곳곳에서 수백 통의 그런 영상과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저 멀리 세월호 침몰 현장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그 차가운 맹골수 앞에 있는 동거차도로 가시죠. 거기서도 몇 분이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를 하시는데 그것도 보내주시고 팽목항에서 진도에서 또 제주도 서귀포에서 또 멀리 강원도에서 전국에 계신 그 회원들이 그 생생한 이제 촛불 혁명 현장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KBS 출신이긴 한데 KBS 같은 연 예산이 1조가 넘어요. 그 다음에 수천 명의 이제 직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에 이제 수십 군데 네트워크가 있고 그런데 그런 큰 조직도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국의 생생한 그런 현장들을 어떻게 동시에 다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뉴스타파의 힘이고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또 변화가 있었다면 저희들이 올해 종합 멀티미디어 제작사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백 아시죠? 저희들이 이제 영화 제작사가 됐고요. 그리고 책도 이제 한 권 편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 취재물도 영화나 그다음에 이제 출판 이런 데까지 이제 할 예정이고요. 한국에 이런 멀티 종합 제작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 이제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이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저희들은 전혀 다르죠. 저희들은 우리 만드는 콘텐츠들을 보다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고 뭐 설사 수익이 남더라도 그건 전부 이제 다시 재투자를 해서 새로운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몇 달 동안 촛불혁명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성된 건 아니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미완의 혁명인데 내년에 정말 이제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또 내년에 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수십 년 동안 해방 이후 70년 동안 쌓였던 그런 적폐들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한 2시간 정도 올해 굉장히 여러분들 힘드시고 했겠지만 앞으로 남은 한 2시간 동안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저는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것들은 이제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슴 졸이면 이제 같이 봐야 될 텐데요. 2시간 동안 잘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 갖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김영준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엔 2016년 한 해 동안 뉴스타파가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제 반대편에 나와 계시네요. 네, 박대용 기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경과 보고를 좀 드리려 했는데 대표께서 거의 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 못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뉴스타파가 어떻게 2016년을 이루어왔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월 초에 뉴스타파 사무실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2013년 전두환 일가 은닉 재산을 폭로한 지 3년 만에 파나마 페이퍼스라는 국제 공조 취재로 노태우 장남 노재헌을 비롯해 국내 부유층의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2013년 바로 이 자리에서 김용진 대표가 전두환 장남 전재국이라는 발표를 했던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 이후에 3년 만에 다시 이 국제공조로 다시 취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그 후손의 현재를 기록한 친일과 망각 기억하실 겁니다. 방송에 담지 못한 취재 뒷얘기 등을 묶어서 책으로 출간해 얼마 전 2세까지 들어갔습니다. 뉴스타파 기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취재하는지도 이 책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책뿐만 아니라 이제 영화도 제작합니다. 조금 전에 대표 설명 드렸습니다.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오히려 간첩을 조작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영화라는 채널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4억 원 이상을 모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여 시사회를 거쳐서 지난 10월 개봉 후 두 달 만에 관객 1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초기에는 그 전국 한 130여 개 극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보시기 어려운 대신에 안방에서 IPTV나 인터넷 VOD를 통해 뉴스타파 최승호 감독의 진실 추적 과정을 보다 쉽고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 탐사 보도 과정에서 수집한 그 데이터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일반에 공개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서 찾기 어려웠던 고위공직자 정보를 한 군데 모아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사이트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와 함께 공동 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박근혜 대통령 재산을 예를 들면요. 과거 10년치 신고된 재산 변동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는 신고된 재산만 300억이 넘습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지금 이제 이름이 나오는 뭐 청와대 비서관들을 직접 쳐보신다든지 사실 이런 걸 이제 검색하려면 기자들이 일일이 해당 사이트 흩어져 있는 사이트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기자들도 찾기 어려워합니다. 근데 뉴스타파가 이 사이트를 만들어줘서 기자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네이버 검색하듯이 이름만 치면은 재산이 쫙 이렇게 나오기 그래프 쫙 나오기 때문에 기자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후원으로 제작하는 뉴스타파의 탐사보도 노하우를 한국 사회의 유산으로 남기기 위한 교육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탐사 저널리즘 연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활동가와 현직 언론인 등 일반인들을 위한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도 올여름 처음 시작했고 다음 달에도 두 번째 과정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뉴스타파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알려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뉴스타파가 퍼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한 해 동안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 이제 그 사용자 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뉴스타파 사용자 수가 2014년에는 한 340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20만으로 늘었고 59%가 늘었습니다.
올해는 770만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사람이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여러 페이지를 열어보기 때문에 홈페이지 조회수는 사용자 수보다 많습니다. 이를 페이지 뷰라고 하는데요. 재작년에 1000만이 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세월호 때죠. 1000만이 넘고 그 이후 이제 해마다 약 한 1000만씩 늘어서 올해는 3000만 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이면은 300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 동영상은 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데요. 재작년에는 1300만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1000만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400만으로 작년에 비해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유튜브 뉴스타파 유튜브 조회수 급증한 것은 여러분 그 예. 바로 이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7월에 방송한 삼성 이건희 영상 조회수가요. 이거 하나만 1000만이 넘었습니다. 이 영상이 올 한 해 유튜브 한국 유튜브 전체 동영상 가운데 두 번째로 조회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지금도 아마 뭐 대한민국 국민들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막 다 열어본 걸로 보입니다. 이 영상은 지금 그 유튜브에 들어가 봐도 올해 또 그 가장 많이 본 영상 2위로 기록이 지금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뉴스타파를 알게 되면서 그 한동안 정체돼 있던 뉴스타파 정기 후원 회원 수도 올 한 해만 2년 동안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올 한 해만 7천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 회원 4만 2천 명대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진실의 수호자이신 여러 회원님들이 지켜주신 덕에 뉴스타파 제작진들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제작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작한 친일과 망각 그리고 세월호 일주기 다큐가 올해 초에 방송기자연합회와 PD연합회에서 1년에 한 번 주는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의 비리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경원 딸 부정 입학 조세 도피처 등으로 석 달 연속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일과 망각에 의해서 훈장과 권력 또 상복이 많았습니다. 또한 조세 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개성공단 영화 자백 등 각계에서 주시는 귀한 상으로 올 한 해 제작진들이 지치지 않고 진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후원 회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제작진들 충원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KBS가 불방시킨 친일파 훈장 기록을 취재하던 KBS 최문호 기자가 KBS를 결국 그만두고 뉴스타파로 왔습니다. 그리고 최문호 기자도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팀의 신입 연다혜 그리고 임보영 그리고 촬영팀의 정형민 신영철 개발팀의 김슬 디자이너 한한이 회계 김대현 회원 담당 박정현 장광현 씨까지 올해만 10명이 뉴스타파에 합류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2017년 더 나은 뉴스타파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2016년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대웅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후원 회원님들이 직접 뽑아주신 올해 뉴스타파의 10대 보도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뉴스타파가 좋은 보도로 수상을 한 게 17차례인데요. 사실 제작진들은 외부에서 상을 받는 것보다 연말에 회원님들이 주시는 이 상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거잖아요.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자, 올해 뉴스타파 보도 가운데 어떤 보도가 가장 좋았는지 12월 1일부터 어제까지 회원님들에게 직접 투표를 부탁했고요. 1883명의 회원님들이 투표를 해주신 결과 자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보도가 또 3위를 차지했을지 3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위는요. 네.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동안 연속 보도한 조세 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편입니다. 예, 파나마의 로펌 모세 폰세카에서 유출된 내부 자료 2.6TB 속에서 조세 도피처의 유령 회사를 설립한 한국인 수백 명을 파악해 공개했습니다. 네, 이우정, 정재원, 김남범 세 분 모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은 김예린 회원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보통은 진행자가 대독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는 걸로 가겠습니다. 직접 낭독해 주시죠. 네, 기자님들 축하드립니다. 올해 보도상 조세 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 제작진 조세 도피처의 한국인들 2016이 뉴스타파 회원이 뽑은 올해의 보도 3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 보도를 위해 땀 흘린 제작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진실을 향한 여러분들의 힘찬 발걸음에 4만 2천 뉴스타파 회원들이 함께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뉴스타파 회원 일동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은 대표로 이유정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이유정 기자입니다. 일단 이렇게 선정 3위로 선정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보도 저희가 한 8개월 준비했었는데 뭐 저기 계신 시민보 선배 여기 나오진 않으셨지만 그리고 재원 씨 그리고 또 대표님 그리고 우리 촬영 기자들 다 모두 같이 고생해가지고 좋은 결과 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 뉴스타파 있으면서 조세 도피처 관련해가지고 보도를 몇 번 했었는데 이번이 사실 그러니까 데이터 규모도 제일 크고 그리고 저희도 내심 더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그 전엔 저희가 막 전재국 씨, 뭐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 찾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것처럼 막 많이 나오진 않아가지고 뭔가 회원님들께 실망을 오히려 안겨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왔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타파의 아이돌, 네, 뉴스타파의 아이돌급 인기를 자랑하는 이유정 기자였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2위 시상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10대 보도 2위는요. 네, 아 지난달부터 연속 보도. 야당 또 시작하는구나. 네, 박근혜 최순실 체제 부역자들 편입니다.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단지 두 사람만의 책임을 넘어서 이들의 부역한 정치인과 공무원, 언론 등 부역자들의 존재로 가능했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 기획이었습니다. 이들의 과거 행적과 발언을 복원해서 기록하는 일은 단지 박근혜 정권 퇴진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를 근본부터 제대로 바꿔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겁니다. 네, 자 취재진을 대표해서 이번에는 이보람 연다혜 기자가 수상하겠습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시죠. 박근혜 최순실 체제의 부역자들이 뉴스타파 회원이 뽑은 올해의 보도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 보도를 위해 땀 흘린 제작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진실을 향한 여러분들의 힘찬 발걸음에 4만 2천 뉴스타파 회원들이 함께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뉴스타파 회원 일동.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은 이보람 기자가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의 핵심 데이터팀의 이보람 기자입니다. 네. 네, 우선 2위에 선정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작업하면서 느꼈던 그런 분노나 화나는 감정들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분노해 주셨기 때문에 2위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기록들, 더 많은 데이터들 발굴해서 세상에 알리고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1위 발표가 남았습니다. 1위는 어떤 걸까요? 눈치채시겠습니까? 어떤요? 다 맞히시는군요. 자, 눈치채신 것 같습니다. 회원이 뽑아주신 올해 뉴스타파 10대 뉴스 1위는요? 네. 바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었습니다.
네. 네, 바로 지난 7월에 보도한 삼성 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편입니다. 한간의 찌라시 형태로만 떠돌던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성매매 현장에 담긴 동영상을 입수해 명확한 물증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특히 성매매가 이루어진 강남의 고급 빌라의 명의가 삼성그룹 고위 임원의 것이었다는 점까지 확인함으로써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회장의 성매매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죠. 유튜브 조회수만 1천만 명을 넘어설 만큼의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에는 김경래 시민보 김기철 기자가 함께 올라오셔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삼성 이건희 성매매 의혹, 그룹 차원 개입. 이인 뉴스타파 회원이 뽑은 올해의 보도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 보도를 위해 땀 흘린 제작진이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진실을 향한 여러분들의 힘찬 발걸음에 4만 2천 뉴스타파 회원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뉴스타파 회원 1동.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김용대 회원님 감사드리고요. 수상 소감 시민보 기자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처음에 이 이건희 영상 제보를 받았을 때 아, 정말 이제 제 눈과 귀를 믿을 수가 없는 영상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고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제 기자 개인으로서 이건 정말 10년이나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다. 그래서 올해 보도로 정말 많이 얘기되지 않을까 했는데 10월에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졌다. 다음에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아까 고은영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이제 성매매 의혹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이 그룹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까지 이르렀다는 것 취재를 통해서 거기에 저희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아직도 이제 오너 일가의 개인적인 향락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동원될 만큼 여전히 전 근대적이고 구태의연한 황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밝혔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건희 회장은 물론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았지만 삼성그룹을 굉장히 많이 규모를 키웠고 여러 가지 경영에서 우수한 훌륭한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위인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런 면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작가가 이건희에 대한 그 이건희의 전기를 쓰더라도 아마도 이 사실은 빠질 수 없을 거라는 것.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인물에게 정당한 평가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당한 평가를 돌려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후원 회원님들이 아니었으면은 절대로 한국에서 이 보도가 나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론도 사실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보가 저희에게 오기 전에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해서지만 다른 언론들의 제보가 갔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보도하지 못했죠. 근데 저희는 이제 광고 자본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뉴스타파고 그 뒤를 뉴스타파 후원 회원분들이 단단히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 없이 이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여기 계신 후원 회원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이건희 회장의 그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누락될 뻔했다. 그런 면에서 역사를 굉장히 바꾼 분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민보 기자의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작진들이 준비한 영상 한 편을 보시겠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올해는 뉴스타파가 3년 동안의 신촌 시대를 마치고 다시 처음 활동을 시작했던 광화문으로 돌아온 해이기도 합니다.
첫 영상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4년 전에 그 첫 영상. 사무실도 없었고 어디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시작했던 그 영상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회원님들의 그 뜻에 따라서 제대로 된 언론을 만들어 보자던 그때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제작된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 같이 보실까요? Back to the 광화문입니다. 시청자의 사랑으로 버텨왔던 지난 6개월 뉴스타파도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제 뉴스타파 시즌2를 마치려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6월 저는 이건희 동영상 보도를 준비하면서 4년 전 영상을 아주 우연히 발견하게 됐습니다. 김용진 대표와 최승호 앵커, 그리고 뉴스타파 공채 1기들의 면접 영상, 이런 것들이 이 속에 아주 화석처럼 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릴, 그리고 당사자들을 경악시킬 단독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파는 2012년 1월 광화문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뭐 사람 사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10명씩 몸으로 때우면서 매주 사나흘씩 밤을 새웠다고 하죠. 고참들은 그나마 좀 누워서 잠잘 수는 있었지만 저같이 이렇게 후배급들은 누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의자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죠. 2012년 대선 직후 길라임을 대통령으로 맞이한 시민들은 허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뉴스타파에 대거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들은 진짜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리고 새 식구들이 들어옵니다. KBS 탐사보도팀의 전설을 만들었던 흰머리 김용진 기자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온 뒤 징계, 좌천을 거듭해 당시 울산에서 귀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진 기자는 고심 끝에 KBS를 해체하고 아니 때려치우고 나와서 뉴스타파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사표 제출할 때 무슨 말, 무슨 심정이셨어요? 아니, 진짜 뉴스를 하려고 한 거죠. 왜 물어보시죠? 기록인가요? 회사 내에서는 또 큰 별을 잃었다. KBS가 큰 사람을 잃었다 이렇게 그러는데 어때 본인은 어떠세요? 누가 죽었습니까? 큰 별을 잃게? 좀 자연스럽게 말씀 좀 해주세요. 뭘 하는 거예요? PD수첩 전성기를 이끌었던 최승호 PD도 당시에 MBC에서 잘려서 놀고 있었습니다. 최 PD는 뉴스타파에 왜 합류했을까요? 김용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에디터라고 그래야 되나? 대표님으로부터 스트레스 엄청 받고 술 먹으면서 먹임을 당하고 나서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한번 저 가서 대표님 밑으로 가가지고 좀 취재를 좀 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핏덩어리들도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신입 공채. 브리핑을 듣고 보도자료를 받고 이런다 하더라도 거기서 제가 그게 과연 사실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그런 모든 과정 자체가 작게는 탐사 보도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녕하세요. 이름도 거창한 뉴스타파 공채 1기는 모두 9명. 저는 오대현이라고 합니다. 직책 사실 기자예요. 저는 좀 카메라라고. 아, 저도 카메라라고. 지금 저는 서른이에요. 핏덩어리들은 조금씩 언론인으로 무럭무럭 커갔습니다.
물론 고통은 심했고 특히 선배 기자 박중석의 트레이닝은 혹독했습니다. 자 클릭했어? 제목을 클릭한 거 첨부판에 클릭하라는 얘기야? 클릭했니? 그럼 열렸어? 열린 사람 얘기. 온마이크를 만약 할 거면 뉴스타파를 소개하고 그동안의 뉴스타파의 주요 보도를. 2013년 3월 뉴스타파는 언론노조 더부살이를 끝내고 신촌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성원과 지지로 오늘 여기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1년을 보냈던 언론노조 시절의 그 초심을 항상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실이고 박중석 기자의 갈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홍효진 기자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합니다. 진짜 박중석 선배를 생각하면 혼나고 무섭고 맨날 괴롭힘 당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제가 이러려고 뉴스타파 들어왔나 자괴감이 들었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박중석 기자의 말은 다릅니다. 홍효진 기자가 뉴스타파 요정으로 불리기도 하고 토크쇼 뉴스포차의 MC까지 맡은 것은 오로지 자기의 공이라는 겁니다. 다 지 혼자 큰 줄 아는데 다 선배들의 아름다운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른 거죠. 다 제 공입니다, 제 공.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진아, 내가 그 뉴스포차 예고편 보니까 너 SM 엔터테인먼트 오디션도 봤더라? 그거 왜 봤냐? 제 꿈이 원래 가수였어요. 뭐 노래 잘한다며? 옛날에 오디션에도 응모도 해보고. 어디를? SM. 아, 나 말하기도 이만. 잠깐 이 장면은 잊어주시고요. 밤샘과 갈굼 속에서 선후배들이 뉴스타파를 만들어가는 동안 세얼은 선배 박중석 기자에게 무자비한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의 진행을 맡게 된 최승호입니다. 최승호 PD도 시민... 네, 이렇게 됐습니다.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4년 전 두피를 감쌌던 촘촘한 흑발들 틈새로 하얀 새치들이 대거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의 5선급 국회의원 수준입니다. 저희들의 앳된 모습도 이젠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뉴스타파가 던져 기부한 실은 민심 사회면 박근혜 대통령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렇게 되기까지는 진짜 피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진짜 핍니다. 뉴스타파 이거 보여? 보고 있나? 이거? 코피해 왜 나는 거야 지금? 아 주말 내내 일시켜 가는 거지. 한 번도 못 쉬는 진짜. 어? 때로는 보도를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4년. 뉴스타파는 두세 도피처, 국정원 대선 개입, 원전 묵시로, 훈장과 권력 등을 보도하면서 한국 사회에 도전해왔습니다. 조직적으로 여론에 개입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는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을 멀티플렉스에서 개봉했습니다. 자백은 14만 관객을 돌파해 국내 시사 다큐 영화로는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압력이나 또 뭐 겁박이나 뭐 협박 같은 것들을 느끼셨을 것 같지만 그 저희 이제 뉴스타파는 사실 시민들의 성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시민들의 군자금으로 운영하는 일종의 독립군 같은 곳인데 예, 여기 그 압력을 줄 만한 통로가 별로 없어요. 뉴스타파는 올해 초 신촌을 떠나 덕수궁 옆 성공회 빌딩으로 이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됐던 그곳, 광화문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4년 전 광화문에서 김용진 대표는
뉴스타파 구성원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약속들 잊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야죠. 그가 말한 최고의 대우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비락 성공 누적 비락. 알맹이 들어갔네. 많이 들어갔어요. 탁도가 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취재한 부분 이런 게 예를 들어 권력이나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기자들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대우는 없겠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김용진 대표가 앞선 장면들 가운데서 이 인터뷰만큼은 꼭 마음에 새겨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지? 모르시겠어요? 뉴스타파 이거 보여? 보고 있나? 네, 4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지만 이 영상을 보니까 또 기네요. 모습들이 많이 변하셨네요. 하지만 그 처음에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자, 하지만 이 초심이라는 게 제작진한테만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뉴스타파는 후원 회원님들이 없었다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지금처럼 이어져 올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작진들의 초심보다 어떻게 보면 이 회원님들의 초심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초심을 갖고 계시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직접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제작진이 객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예. 네, 어떻게 후원을 하시게 됐어요? 네, 마이크를 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팀장님? 아, 어떻게 후원을 하시게 됐는지. 아,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동일한 이유로 그렇게 후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가 저희가 그 이명박 정부였잖아요. 예. 동일한 이유로 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제가 그 MVC에만 등해가지고 인터뷰가 잘 안 되는데. 네, 이 착한 인터뷰가 잘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 몇 월에? 아, 몇 월인지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을 기억을 못 하세요? 지금 MVC 하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뭐 김기춘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뉴스타파 회원 되는 달을 기억 못한다니. 네, 자 팀장님 청문회가 아닙니다. 진짜 땀나네요. 네. 그 후원회원 하시면서 가장 기뻤다거나 가장 보람 있었던 기억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아, 저는 그 이제 페이스북을 좀 많이 하고요. 이제 뭐 대부분 여기 계신 기자님들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많이 맺어서 있는데 저는 그 마찬가지지만 그 대박을 터뜨린 그런 보도들 그런 거 봤을 때가 가장 진짜 뿌듯했습니다. 그때가. 예. 다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성함을 안 여쭤본 것 같아요. 네. 아, 저 정한교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계속 후원하실 건가요? 증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꼭 이런 답을 원한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포항에서 오셨다고 그랬죠? 어디서 오신? 아, 반갑습니다. 포항에서 온 민중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오늘 일찍 올라오신 거예요? 12시 반 새마을 KTX 타고 올라왔습니다. 휴가 내시고? 아닙니다. 땡땡이 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후원 언제부터 하셨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만큼 오래되신 걸로. 네. 후원하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요. 아까 앞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 땀납니다. 질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 번. 아. 네, 무슨 풍자 코너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포항은 좀 다른 도시랑 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아무래도 그쪽 지역이. 아, 굉장히 고립돼 있고 폐쇄적이고. 한 가지 예로 제가 대선 끝나고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제가 플래카드를 들고 포항의 중앙로에 이렇게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다가 이렇게 딱 갈라집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고 저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눈빛도 안 마주치고 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번 분들이 아유 수고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을 때 지역 특성상 그 자기 어떤 정치적 색깔을 안 내고 그런 부분들이 강한데 그래도 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아 포항에도 희망은 있구나 조금만 더 하면 또 포항도 달라지겠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수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과 또 대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사실 더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목 받으신 것 같아서 혹시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좋아요. 네. 뉴스타파 언제부터 회원? 아 솔직히 저는 저 우리 딸 덕분에 뉴스타파를 알게 되었고 아. 근데 우리 딸은 굉장히 이제 회원된 지가 오랜데 저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너무 죄송해요. 근데 마음 일주일 전 일주일 전. 아 따끈따끈한 회원님이시네요. 더욱 반갑습니다. 네. 사실 뉴스타파 그 우리 이제 저는 이제 뉴스타파 회원이 아니고 이제 접속자 데이터를 주로 분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저기 뉴스타파 홈페이지 접속하는지 아까 제가 발표드렸습니다만은 사실 60대 여성이 뉴스타파를 가장 안 보시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너무 반갑고 어떻게 뉴스타파를 보고 계신지 또 궁금하고요. 아 저는 사실 이제 이런 말 들을 때가 가장 속상해요. 60대지만 다 같은 60대는 아닙니다. 저도 20대를 지났고 저 아시다시피 제가 20대는 정말 우리나라에 치열했어요. 그래서 그 치열한 세월 속에 제가 살아남았고요. 그래서 그게 변치 않고 몇십 년을 쭉 이어져 왔는데 지금 젊은 분들이나 다른 분들 보면 60대 이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불쾌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오마이뉴스 뭐 파창도 좋아하고요 사실. 근데 이제 뉴스타파 회원이다 보니까 얘가 일주일 된 거 그건 사실은 실질적인 거는 일주일이지만 정말 그 전부터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듯이 실질적인 그 회비에서 그 전에 못했던 거 한꺼번에 증액을 해서 낼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도 뉴스타파 많이 사랑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 요즘 하는 일은 슬쩍슬쩍 제 연령대 친구나 이제 슬쩍 언론의 중요함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반응을 보이면 그 마치 저는 뭐 종교를 갖고 있진 않지만 그런 분들처럼 예, 도를 아십니까? 그런 분들처럼 그 뉴스 이 타파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따님도 네, 따님도 한 말씀 좀. 네. 한 말씀만 드리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60대시고 대구 출신이에요. 사투리 들으셔 아시죠? 그래서 60대 대구에도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희망이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 회원의 밤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간증과 그 은혜와 전도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기분 좋아? 피곤해요. 어떤 게 피곤해? 너무 이야기만 듣고 있어서? 네, 따분해요. 아, 따분하구나. 노래 같은 거 듣고 싶어? 아니요. 그러면? 게임하고 싶어요. 기억에 남는 거나 뭐 이런 거는 혹시 없니? 여기 와가지고? 아, 있어요. 뭐? 빵 먹은 거요. 그거 맛있지? 네, 맛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사람들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런 거 보니까 어때? 신기해요. 나쁜 사람들 같아? 아니요. 좋은 사람들 같아? 예. 아빠 같은 사람들 같지? 아빠는 어떤 분이셔? 어? 아빠는 어떤 분이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뭐라고 하고 여기 오자 그랬어? 뉴스타파. 그냥 서울 가자고 왔는데요. 서울 가자고? 예. 그 서울에서 뭐 좋은 거 보자고 하면서 온 거야? 아니요, 그냥 얘기만 듣자고 왔는데요. 아, 그래. 어떤 이야기를 듣자고? 그건 잘 못 들었어요. 몇 학년이니? 4학년이요. 그래. 그 옆에 아버님 의견 좀. 네. 어떻게 그 유인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어요? 저는 아이 그 사내아이만 셋을 키우고 있는데 네. 이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실제적으로 삶은 어떤 교실 안이나 방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수업 끝나고 아빠랑 나들이 겸 KTX 타고 올라와서 이런 문화, 이런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실제 참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 닿아서 예,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오겠습니다. 당신한테 경고를 했을 거야. 에? 경고만 하시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아니, 이걸 뭔데? 이게 무슨 TV야? 예. 자, 4대강 76m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언론이 질문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해요. 언론이 질문을 못하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저 국정원에서 오셨죠? 이게 저 위조된 서류라고 하거든요. 방관당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여성분이. 한국의 정보기관장이셨는데 왜 그러세요? 시끄럽습니다. 가세요. 네? 한쪽. 네, 오감 두십시오. 네. 위조 증거 내가지고 저 간첩이라고 하셨는데 역사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도 받으셨습니다. 네, 영화 자백 다들 보셨죠?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보신 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최승호 감독과 함께 그리고 자백의 주인공인 유우성 씨도 초대해서 함께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디 계신가요? 아, 이쪽에 계시군요. 네. 네, 유우성 씨가 가운데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감독님 이제 감독님이라고 호칭하게 되네요. 저도 자연스럽게. 네, 감독님 그 바쁘시더라고요. 밖에서 이렇게 많은 팬분들과 사진 지금도 와. 그동안 많은 기자분들이 올라와 오셨는데 한 번도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사진 찍고 난리 났습니다. 네. 그 1년 내내 네, 계속 찍으실 거죠?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네. 1년 내내 그 영화 촬영하시느라 또 인터뷰 또 진행하시느라 너무너무 바빠서 올해는 정말 사무실에서 후배들이 볼 기회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예, 뭐 제가 신인 감독이 되다 보니까 네. 뭐 만들어 봤어야지. 그래서 정신없이 바빴고요. 근데 사실 그 우리 회원님들만 믿고 시작한 영화예요. 사실은 회원님들이 안 계셨으면 영화를 감히 만들겠다고 아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작 과정에 물론 제작비를 대주신 분들도 회원님들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봉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저희가
과연 멀티플렉스에서 우리 영화를 받아줄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스토리 펀딩이라는 거를 시도를 했는데 그 펀딩도 사실 회원 여러분들이 받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과가 있었고 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을 핑계대서 우리가 또 멀티플렉스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니까 결국 그 멀티플렉스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네. 영화 자백도 정말 국민들이 만들어낸 영화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우성 씨. 네. 영화를 통해서는 뭐 관객분들을 만나셨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본 건 처음 아니신가요? 영화 상영할 때 이제 감독님 같이 그 티플렉스에서 몇 번 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 오늘이 조금 더 편하시겠네요. 네, 먼저 인사 한 말씀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 사실은 제 사건이 이제 처음에 이제 조작되고 했을 때 변호사님들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들이 취재를 잘 안 해주고. 사실은 그게 취재한다고 해도 방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그게 보장도 되지 않고 더군다나 이제 사실 그러한 사실들이 나중에는 다 이제 올라가는 단계에서 거의 없어지고 기사 나더라도는 끝말이 하나밖에 안 났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또 그 한 개인으로서 또 이런 엄청난 걸 제가 뭐 싸워야 하는데 그걸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제일 어려운 시기에 언론에서 알고도 외면했을 때 네. 뉴스타파에서 집중적으로 저희 사건을 조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파의 자료가 인터넷에 올라가고 또 그 인터넷에 올라감으로써 여기 앉아 계시는 회원님들이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건 알고 또 하나의 댓글이 또 달아지고 그 댓글이 또 여러 사람으로도 퍼지고 해서 어느새 많은 언론들이 방송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든 겁니다. 사실은 방송하기 싶어서 방송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도 뉴스타파가 없었으면 또 민변의 변호사님들이나 또 여기 앉아계시는 후원님분들이 없었으면 모든 것이 아마 불가능했습니다.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맹양기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왔는데요. 아까 말씀해. 근데 이제 사는 곳은 서울이라. 근데 이제 네. 어제 송년회 참여하려고 일부러 비행기 타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현재 일을 지금 제주도에서 좀 하고 있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영화는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초반에 보면 그 유호성 씨 그 여동생 그분이 그 강제 출국 당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재 아직 한국을 못 들어오신 건지 그 이후의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결국엔 강제 추방돼서 중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는 나올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아직까지 그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인데 그 시민권이 지금 완전히 받는 기간이어서 나중에 완전히 시민권을 거기서 받으면 아마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은 예,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동생을 만나서 같이 원래 꿈대로 같이 살게 되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내가 거기 덧붙여서 네네. 기왕 가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우성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궁금한데 질문하실 것 같았어요. 우성 씨가 우성 씨가 사실은 네.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성 씨를 변호하던. 변호하던 네. 민변의 변호사님하고 결혼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같이 오진 않으셨나요? 네, 사실은 네. 저희 아내도 저 뉴스타파 팬이고 한데 사실 임신을 해서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드릴 일이 많네요. 임신해서 지금 7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네. 좀 움직이기 약간 불편하고 또 솔직히 낮에 또 오늘도 출근을 해서 요즘에 조금 내말해서 바빠서 재판 있고 해서 지금 예. 저는 뭐 옛날처럼 그렇게
지만 비교적 잘 살고 있는 편입니다. 우선 사실은 언론은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서 그 취직 같은 게 안 되더라고요. 그 굉장히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했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사실 졸업하는 단계에 좀 원서도 많이 내고 이제 찾았는데 굉장히 많이 부담하셔서 근데 사실은 제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직 언론에서 계속 조명되어 있고 그 사회복지면 사실 정부에서 어떤 보조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취직을 아예 포기를 했어요. 취직을 포기하고 아 가정 살림은 내가 하면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집에서 한동안 가정 살림하면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전에 다행히 또 저를 받아주시는 곳이 있어서 어떤 여행사에서 그 번역과 뭐 이제 여행 자료를 만드는 일을 그러니까 시간 타임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잘 된 축하드릴 일이 너무 많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그 분당에서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사진도 찍어서 되게 반갑네요. 근데 저는 그 사실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TV를 안 틀었어요.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이 소식을 보고 이제 그러면은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제 후원자도 되기로 결심을 해서 이렇게 뒤늦게 후원자가 됐는데 그 많은 사건 중에 그 유호성 씨의 그 사건을 그 이렇게 집어서 이걸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한 어떤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유호성 씨 사건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그 영화 보면 맨 앞장면에 유호성 씨 동생이 나와서 나는 국정원에서 6개월 동안 고문당하면서 결국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했노라고 밝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소식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은 이미 넘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수십 년 전에 간첩 조작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다 과거사 반성도 하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막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또 간첩 조작이 생겼다니 굉장히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또 그러면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우성 씨에 대해서 간첩을 조작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결코 이것이 이 사건이 한 건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틀림없이 아마 이 사건 말고도 많은 사건이 이미 조작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모른 채로 지나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우성 씨 사건이 조작됐을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건들이 국정원에 의해서 조작이 됐다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죠. 이게 단순히 어떤 탈북자라는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주변부, 경계인들, 약자들 에게 국한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쉽게 간첩으로 낚아서 간첩을 만들므로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공포를 심고 불안을 심고 해서 그 힘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우리 생각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쭉 가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모든 우리 시스템들을 다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밝힌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를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구원한달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네. 영화 자백 출연하신 감독을 해주신 우리 최승호 감독님 그리고 유성 씨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행사를 노래로 축하해 주실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자, 이제 무대에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성공회대학교 교수님 세 분으로 구성된 노래 손님 더숲 트리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직 저희 공연만을 위하여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더숲 트리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숲 트리오의 영혼을 자처하는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김창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더숲 트리오에서 체력과 몸통을 담당하고 있는 성공회대 사회과학부의 박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은 게 없어서 한참 고민하다가 비선 실세를 담당하기로 한 더숲 트리오의 그림자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의 김진업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가수가 아니고요. 예, 교수입니다. 아, 나 가수 아니고 나 교수. 그래서 그 강단에서 뭐 대학생들하고 강의하고 하는 건 잘하지만 노래는 아마추어입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자 우선 첫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 분들 그리고 뉴스타파에 고생하시는 스태프분들 모두 참 아름다운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노래, 아름다운 것들 불러보겠습니다.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내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내가 알고 있나 무엇이 숲 속에서 내가 되면 이들
들어와야 되는 거지만 네, 시간 관계상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소 당황스럽지만 전혀 준비하지 않은 바로 그 곡을 불러야 되겠군요. 네. 아 여러분 이것이 끝나고 나면 다시 앵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김진업 선생님 마무리 멘트 한마디? 그 다른 거 아니고요. 뉴스타파가 뭐냐고 우리 언론학하는 교수가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뉴스타파 아느냐고 무슨 기사 읽었냐고. 그래서 내가 뉴스타파가 뭐야 이랬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뉴스타파도 모르면서 네가 사회학 공부하냐고. 그래서 제가 참 나도 나름대로 모든 정보 다 갖고 있는데 뭐 뉴스타파 안 본다고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돼. 그리고 웅얼웅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아, 욕 먹을만 하네요. 제가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함께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전혀 준비하지 않은 앵콜을 부르겠습니다. 그 뭐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고 앞으로도 참 많은 험난한 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어깨 맞잡고 어깨 두드려가면서 서로 손을 잡고 간다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걱정 말아요 그대를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을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글로 뭐 써주신 거 있으시죠? 뉴스타파의 바란다라고 쓰여진 엽서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적어주셨는데요. 행사가 진행되는 사이에 제작진들이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담긴 엽서 세 통을 골라주셨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한 분씩 읽어드리고 선물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분. 언론사에 후원하는 게 처음인 이상희라고 합니다. 친일과 망각을 잃고 역사에 대해 깊이 새기는 계기를 갖게 되었고 자백을 보며 현실로 이어지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이 일을 계속해 주시리라 믿으며 오늘 먼 길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네, 어디서 오셨나요 혹시? 네, 먼 길 오셨다고 하셨는데. 대구에서 네네네 네 선물 바로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다음 분 가겠습니다. 학생이네요.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최현우입니다. 저분이신가 봐요. 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을 위한 길에서 벌어지는 이 고난이 크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이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때때로 흔들리는 순간이 생기겠지만 절대 초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몸 조심하시길 건강하셔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선물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분, 선물 바로 전해주시고요. 다음 분, 저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정말 보기 싫었는데 동생의 강권으로 자백을 봤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눈 감고 있었어요. 이제는 바꿀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려 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 하셨어요.
서윤님,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까도 네, 받으신 분이시죠. 네. 그리고 선물은 못 받으시지만 재미있는 혹은 의미 있는 사연이 있어서 좀 읽어드릴게요. 자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유료 환영 이기수님, 네, 회비를 내시겠다는 말씀이죠 따로, 네, 그리고요, 손석희님에게 밀리지 마삼 이경수님, 감사합니다. 우주의 기운을 담아 변하지만 말아주세요.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최지혜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건 홍여진 기자께서 쓰신 건가요? 뉴스포차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를. 자,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을 꼭 밝혀주세요. 뉴스타파 응원합니다. 박재성님. 그리고 팟캐스트에 동영상이 주로 올라옵니다. 오디오 버전 올려주세요. 네네. 맹양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보는 친근한 뉴스도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권영은님께서 쓰셨어요. 최PD님 밤길에 누가 저기요 해도 뒤돌아보지 마시고 빠른 걸음으로 쭉 가시길 크크 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해드릴게요. 네, 애정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자, 2016 뉴스타파 회원의 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단체 사진,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는 사진을 한 장 찍고 네,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실 때 LED 촛불 받으셨죠? 그 LED 촛불을 가지고 모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